이제 뭐 네. 늦가을의 정취가 네. 느껴집니다. 지난주까지 가을 느낌이었다면 네. 이제는 좀 약간 이제 늦가을, 이제, 초겨울. 겨울 초입이에요. 잠시 이제 가을아 안녕, 겨울아 어서와 이런 계절인 것 같아요. 이제는 네.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드디어 장갑을 네, 끈에 끼었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저도 오늘 오전에 나올 때 폐지를...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떨어진 소리를. 아, 낙엽 받는 소리를. 시몬, 너는 아느냐?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받는 소리를. 여기가 이제 그 학교공처라 오늘 그 예비 소집일이라 안녕하세요. 학생들이 좀 많이 일찍 끝났네요. 예, 네, 일찍 끝났. 아, 안녕하세요. 고3이에요. 아, 진짜? 아, 진짜? 어, 그, 아이. 어, 예비 소집 갔다 왔어요? 아니, 그, 저 집 앞이 학교에서 안 갔어요. 어? 그래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괜찮습니다. 내일 가. 아니, 근데 고3인데 내일 저 수능이잖아요. 네. 아, 내일이구나, 이제. 내일? 아니, 근데 내일. 근데 내일인데 긴장 안 돼요? 아유, 뭐 긴장할 필요 있겠습니까? 준비를 잘 해온 거예요? 준비 성과는 다르게 긴장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수시로 가요, 수시로. 아, 됐어요, 이미? 아, 예비 떴어요. 아, 예비가? 네. 아, 이제 결과 아, 그러면 예비가 거구나. 뜨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과를. 순서가 저한테 오면 네. 학교 가는 건데 네. 작년에 붙은 예비더라고요. 그럼 수능은 안 봐요? 수능 봅니다, 그래도. 최저가 아, 있는 학교도 지원을 해가지고 아 지금 예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 아, 아 그럼 야. 좀 얘기 좀 잠깐 나눌 수 있어요? 아 네 나눌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잠깐 얼른 물어보세요. 아 우리가 그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데 아이고 예예예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니 보통 보면 어머님들이 재석이 형한테 축하한다고 많이들 이렇게 어떤 거를 축하하시는지도 아이고, 아이고. 저도 네네 아니 감사하긴 한데 네네. 저한테 늘 이렇게 축하한다고 얘기를 네, 많이 하는데 뭐 예 긴장되네요. 어? 아 진짜? 아니 아까 좀 긴장 안 된다더니 편하게. 수능보다 형 보는 게 더 긴장돼. 아, 형이 나가지는 거 좋다. 아,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배재고등학교 다니는 이제 고3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범준군. 아, 범준군인데. 수능을 앞둔 좀 그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전 긴장이 많이 안 돼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긴장을 안 한다라는 거는 제 기준에서는 약간 그렇거든요. 준비를 그만큼 철저히 했다. 네네. 내지는 내가 갈 길이 또 따로 있다. 수능이 난 뭐 인생의 뭐 전부는 아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우리 범준군은? 저 후자인 것 같아요. 길은 여러 개 있으니까. 아, 멋있다. 야, 그렇죠? 야 날짜네. 그러니까 뭐 수능을 앞두고 네. 수능 전날 뭐 수능 어떠세요? 뭐 떨려요, 너무 떨려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긴장돼요.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래요. 화이팅! 이런 천편일률적인 네. 느낌보다는 아, 이런 결이 좋네요. 네. 혹시 그런 건 없습니까? 저는 이제 시험 보러 갈 때 뭐 지갑 안에 어머니 사진을 좀 넣어서 간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목욕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머리를 감지 않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 한 3일 전부터 정말 깨끗이 그냥 빵딱 막 빡빡 씻고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을 가서 이제 거울을 보고 말은 하지 않고 저한테 굉장히 큰 응원을 합니다. 뭐 뭐라고 응원합니까? 뭐 넌 할 수 있다. 너는 우주 최강이다. 아 그걸 뭐. 우리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걸 밖으로 꺼내지 않지만 수능 당일이다. 다 거울에다 내 스스로 얘기하면 해보세요. 범준아 너는 세상에 감당치 못할 철인이기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게 없어.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고 잘할 거야. 멋있다. 자 그리고 수능을 보는 많은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똑같은 입장에서. 이제 와서 잘할 수 있고 뭐 못할 수도 있는데 수능은 하루에 결정되니까 한방 그것만 노립시다. 화이팅! 한방을 노리자고요? 네. 한방을? 네. 네. 뭐 또 찍은 게 맞을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아 그런 한방을 좀 노리자고. 네. 모르면 찍어야지 어떡해. 범준군의 꿈은 뭡니까? 저 원래 꿈은 신소재공학과. 레고를 좀 발전시키고 싶었어요. 장난감. 네, 장난감. 장난감을 만드는. 근데 그게 신소재랑 좀 관련이 있어요? 이게 만들다 보면 너무 단편적이에요. 나무를 만들면 맞아. 이런 촉감 같은 거를 구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구현을 하고 싶어서 그 신소재공학과를. 아, 근데 범준 씨는 어때요? 나랑 공부가 맞아요,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요, 진짜. 힘들어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공부하는데 뭐가 제일 힘들어요? 해야 되는 분량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제 안에서는 그걸 하지 말고 놀자. 너무 싫죠? 네, 너무 싫어. 그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게. 그쵸. 혹시 나중에 결혼을 혹시 뭐 하시거나 결혼을 하신다면 혹시 아이가 생겼을 때 범준 씨처럼 혹시 공부를 안 한다? 그때 그냥 놔두시겠어요? 아니면 한마디 하시겠어요? 그래도 학생의 본분이 공부니까 조금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도 싫어하면 저는 다른 방향을 같이 생각해 줄 것 같아요. 진짜입니까? 뭐, 혹시 뭐 결혼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무조건 할 거예요. 어 왜요? 아 방송 저 혼전 순결이어가지고. 네, 저 혼전 순결이어가지고. 이거 말해도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아 뭐 솔직히 해야죠. 아 그래요 그래요. 방송은 아 그러니까 어 갑자기 그 우리 수능을 우리 범준군이 아, 혼전 순결을 얘기해서 좀 제가 아, 좀 또... 많이 진짜 나는 잠깐 얘기하면서 어, 범준 씨가 수험생이라는 걸 정말 어, 전혀 느끼지 아, 못했어요. 네. 아니 범준군이 아까 막 웃으면서 만약에 혹시 이 길이 아니더라도 방송하면 되죠 아, 이렇게 했잖아요. 네. 만약에 개인 방송을 한다면 네. 뭐 어떤 콘텐츠를 해보고 싶어요? 제 좀 몸집도 있는 게 이제 먹는 것도 많이 먹거든요. 네. 그래서 뭐 편의점에서 꿀팁 먹는 어... 꿀팁 그런 거. 아 우리한테 전해줄 만한 어, 꿀팁이 있어요? 양이 많으신 분들한테 완전 꿀팁인 거. 어 그래요? 좋다. 컵이 좀 큰 컵라면 있죠. 네. 그거를 사서 우선 면만 건져 먹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그냥 라면을 사기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리만 삽니다. 네. 아 사리? 사리만 사고 넣으면 조금 더 오래 걸리지만 그냥 꼬들꼬들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아, 네. 저렴하게 양이 부족한 분들이 똑같은 맛의 라면의 양을 조금 더 늘려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군요. 네. 어 몰랐네. 야 이건 몰랐다. 완전 꿀팁입니다. 아 근데 아 이거 진짜 몰랐어요. 막 이렇게? 아 당연하죠. 아, 또 또 또 그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국물을 다 버립니다. 네. 어? 그리고 국물이 없는 라면을 사요. 그거와 삼각김밥 그 네. 김을 뺀 다음에 밥만 네. 넣습니다. 비벼요. 그리고 김에 싸 먹는 거예요. 아~ 정말 맛있어요. 네. 근데 이상한 게 뭐 김이 한 장이잖아요. 한 장이지만 크잖아요. 김밥처럼. 네, 김밥. 근데 그 중요해요. 삼각김밥 같이 먹는 거 아니야? 근데 무조건 참치 마요. 아~ 무조건. 아~ 네. 무조건. 무조건. 아, 아 지금 확 땡긴다. 정말 중요합니다. 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다른 삼각김밥과 다르게 참치 마요는 밥에 양념이 안 돼 있어요. 오, 그래서 라면의 그 맛을 해치지 않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그 우리 범준 군은 성격이 굉장히 그 주변 친구들이 많이 주변에 있는 아이,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조금. 혹시 내 성격의 장점은 뭐예요? 처음 만난 사람과 이야기할 때 좀 어색한 분위기가 굉장히 짧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반대로 내 성격의 단점은? 가끔 예전에 그렇게 막 분위기를 좋게 하려다가 선을 가끔 너무 좀 있어요. 정확해. 정확해. 네, 참아냈습니다. 야, 무리수. 맞아요. 무리수. 많이 네. 했거든요, 예전에. 아, 근데 약간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나이스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밝게 막 지내기 시작을 했어요? 밝게. 저 어느 아니 근데 저기 조셉. 네. 날짜가 따로 있어요. 밝아지는 날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이런 성격이 너무 좋냐면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조금 의기소침했었어요. 이렇게 조금 약간 이렇게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약간 따돌림을 좀 많이 받았던 시기가 왜냐면 있었어요. 그 전학을 와가지고 네, 전학을 이제 오다 보니까 적응을 못해서 따돌림 받다가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순간이 들면서 좀 외향적으로 좀 바뀌게 된 것도 좀 있었거든요. 범준군은 원래부터 이렇게 좀 약간 외향적인 성격이었는지가 궁금해서 이 정도는 아니었고요. 원래 그냥 제가 아는 제가 친한 친구들만 이렇게 지냈는데 어딜 가든 제 주위에서 이제 왕따가 생기거나 이런 따돌림이 생기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전 그런 분위기 되게 싫거든요. 같은 공동체 안에 한 명이 뭐 따돌림 그래요. 거. 그래서 그냥 같이 어우르기 위해서 그 친구랑 같이 야 같이 놀자 많은 친구들하고 이제 모이기 위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더 이제 활발하고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우연히 봤는데 네. 이게 또 감수성이 있는 것 같은 게 약간 지갑이 핑크색. 아 맞아요. 어, 핑크색 지갑을 이렇게. 어, 네. 여기 있길래 어 핑크색이 뭐지 하다가 제가. 요 이거 센스예요. 너무 귀엽네요. 멋지지. 네. 어, 살짝만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 예. 어? 사진이 있어요. 어? 잠깐 네. 받아볼까?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어? 이분의 응원을 받으면 좋겠다. 아 너무 좋죠. 예. 어,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약간 우선 제가 저는 이제 아 일단 아이린. 아이린인데 아, 교통카드예요. 아 교통카드예요? 아이린 교통카드. 아, 우리 범준이의 교통을 책임져 주는 아이린 누나. 예. 아이린 누나. 어, 우리 아이린 누나에게 좀 한마디 하세요. 아 누나에게. 예. 누나 그. 고3 때, 뭐 고2 때도 힘들 때 누나 이제 무대 영상 그런 거 보면서 견뎠어요. 오래오래 음악 생활 해주세요. 화이팅! 아이린 삼행시. 아이린 삼행시. 아이린 이런 민
인정하기 싫지만 제가 성공해서 누나 꼭 만나주세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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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 잘한다. 이거 삼형씨 이거. 야, 이거 쉬운 게 아니야. 이거 쉬운 게 아니지. 이미. 네. 수능보다 긴장 더 됐어요. 아, 잘했어요. 아, 분명히 잘했어요.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최근에 만났던 친구 중에 네. 말도 너무 잘하고. 센스도 작년에도 그 얘기했어요. 네. 작년에도 했다고. 아, 제가 그 얘기했어요? 네. 아,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 지갑에 지갑에 또 뭐가? 뭐 쓰레기. 아, 쓰레기. 쓰레기 화이팅. 아, 쓰레기로도 이행시가 가능합니까? 한번 해볼게요. 아, 그래요? 슬. 슬퍼도 기! 기죽지 말고 술 잘 먹이! 아 이거 직접 한번 좀 뭐 보여주세요. 뭐 이거 요건 뭡니까? 요건 뭐예요? 이거는 뭐 먹는 거나 그런 거 할 때 꼭 필요한 엄마 카드. 엄마 카드. 엄마 카드. 엄카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엄마가 엄카. 쓰라 했지만 편의점에서 안 쓰는 이런 할인 카드. 아, 할인 카드. 네. 귀찮거든요. 아 그래서 네. 아 그래도 이거 할인 카드 많이 쓰시지. 아 근데 또 귀찮아요. 아 그래서. 뭐 핫바를 샀을 때 네. 빨리 먹고 싶으니까 아~ 빨리 결제하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엄카로 그냥 빨리빨리. 네, 빨로 바로 그냥 바로 찢어서 이제 전자레인지 넣고 바로. 아 바로. 너무 맛있어. 어른이 되면 꼭 뭐 하고 싶다. 성인이 되면 내가 이거는 해보고 싶다 했던 게 뭐가 있어요? 유럽 쪽을 배낭만 메고 이 시국에 좀 그런데 제가 한 8년 동안 유벤투스 호날두 있는 팀을 좋아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오랫동안 호날두의 팬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날두 씨한테 좀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그래요, 진짜. 네. 사실 우리가 뭐 좀 정확 얘기하긴 좀 그렇고 네네네 또 호날두 팬이었으니까 아니면 팬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야 할 수 있죠. 사고뭉치 우리 날두 형 좀 사고 좀 그만 치고 착하게 우리 또 이제 팬들 이제 이런 거 알죠? 팬 서비스 해주면서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물론 또 본인이 잘한 것도 있지만 많은 팬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 분 좀 닦아요 주세요. 물론 또 본인이 잘한 것도 있지만 많은 팬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콧물이 오른쪽 예 콧물 이게 나이를 먹으면 콧물이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 내가 얼마나 그냥 놔둘라고 했는데 아까는 반짝하더니 저는 술을 내려오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좀 남들과는 다르게 예. 그럼 보통 어떻게 닦냐면 아니 가을엔 낙엽으로 닦아. 오케이. 제가 살짝 그렇지. 오늘 코트 색깔하고도 너무 잘 어울려요. 예 네, 좋아요 됐어요. 접어서 접어서 지갑에 아니 연예인 콧물이 되시나요? 네, 네, 아니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예, 연예인 콧물 아이린이 아니에요. 있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아이린이 있는 곳에 네. 아 그래요 그래요 지금 뭐 좀 막 이렇게 웃으면서 좀 이야기를 했다면 좀 네. 감동을 좀 가보려고 해요. 밴드 밴드 맞습니다. 밴드 혹시 내가 부모님께 상을 드릴 수 있다면 어떤 상을 드리고 싶으세요? 노력상. 노력상. 잘하진 못했는데 열심히는 살아서. 맞아요. 건강상이라고 이 나이에 1년 동안 한 번도 감기 걸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건강하게 이렇게 살았다. 수고했어. 네. 처음 대학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색한 것도 되게 많고 낯설었을 텐데 나름 열심히 바쁘게 살아온 것 같아서 호산으로 네. 어떤 거 해주고 싶어요? 저 여행 가요. 해외여행. 네, 첫 해외여행이에요. 제가 제 돈 벌어가지고 가요. 아무래도 남편한테 상을 주고 싶고요. 든든한 상. 늦게 집에 와서도 단 30분이라도 아이랑 함께 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고마워서 저희 아버지께 네,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도 안 되는 시간, 맨날 이제 아침 6시도 안 되는 시간에 기상해가지고 열심히 출근하면서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 아버지는 30년 넘게 해오신 거잖아요. 그런 아버지한테 정말 감사하고 또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선 그 고3 부모님 상. 아, 고3 아우르는 거죠, 많은.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최고의 그 어머니, 이쁜 어머니 상. 저희 엄마 제일 예뻐요, 제가. 최고의, 야 지금 아이린을 피고. 아이린보다 예쁘십니다. 최고의 이쁜 어머니 상. 어머니 상. 예.
아, 예. 정말 우리 범준이 멋진 친구예요. 아, 감사합니다. 예, 진짜로. 자, 한번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방송을 좀 본 적 있습니까? 아,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아, 그럼 바로 여쭤볼게요. 아, 예. You kiss? 온더블랑, let's get it! 아. 아, 아, 저기 못 본 것 같은데. 아, 저 시작 이름이 유키즈. 아니, 온더블럭은 맞는데 우리가 유키즈 하면 예스. 아, 예, 그 다시 한번. 아, 예, 깜짝 놀랐잖아요. 아, 예. 렛츠 기릿 인글리시. 유키즈? 예스. 예스. 어, 우리 저 진짜 저 고종이 사랑한. 자, 고종이 사랑한. 고종이 사랑한. 자, 고종이 사랑한. 국립고궁박물관에는 창덕궁에서 발견된 이것 틀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고종이 커피와 함께 즐겨 먹었던 서양식 디저트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금속판을 달고 만들었던 납작한 케이크가 오늘날의 이것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벌집을 역다라는 뜻에서 이름 붙여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커피 생각했는데? 많이 당황하는데? 아까랑은 좀 다르면서 좀 초조한데? 아, 저 커피가 나올 줄 알고 고종이 예, 예, 예. 사랑하는 예. 같이 먹은 디저트? 같이 먹은 디저트? 어. 자, 고종이 커피와 함께 즐겨 먹었던 서양식 디저트고요. 아, 와플! 어? 벌집 모양이잖아요, 와플. 아닌가요? 그리고 찍잖아요. 맞아? 와플 정답! 오! 오! 예! 자, 우리 범준군 100만 원을 드립니다. 예. 야, 우리 저 학교 후배들 뭐 주변에 계신 분들이 박수를 쳐주네요. 아, 우리 그 음악을 틀어드려요. 아시겠지만, 아, 예. 예, 혹시 어떤 음악을? 굿바이라고 그 외국 힙합 있어요. 어, 레드벨벳 노래 안 하고요? 아, 저 그 고3 되면서 중독성이 많아가지고 레드벨벳 노래는 아, 근데 이제 수능 앞두고 굿바이는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의 고3 힘들었던 과거 굿바이. 아, 이제 나의 나의 힘들었던 과거, 나의 힘들었던 고3 생활 굿바이. 굿바이. 자, 우리 그 범준군 내일 그 수능 더 이상 잘 보란 얘기 안 할게요. 아, 예. 어, 느낌이 시간이 지나서 어디선가 다시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더 드네요. 그럼 너무 좋죠. 아, 진짜. 에이, 에이. 에이.